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종합 주가가 코스피 코스닥 아주 급등이 와서 그나마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지금 심적으로 좀 많이 위안이 될 것이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22편, 23, 24, 25편에 걸쳐서 오늘 이제 26편을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종합주가는 무조건 10월 말일 날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깨고 내려가야 개미들이 빨리 살아남을 수 있다. 제 이야기가 적중을 하고 있죠. 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번 주는 무조건 급등이 와야 된다. 이건 무조건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죠. 무조건 올라와야 된다. 이게 주식시장의 금융시장의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역시 제 분석대로 오늘 강하게 상방을 쳤는데요. 자, 그러면 종합주가가 이제 완전 바닥을 잡고 상승 추세로 완전히 본격적으로 돌아섰느냐, 이건 아닙니다 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기술적 반등이 지금 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치고받고 싸워서 이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종합주가가 진바닥이 나오는 구간은 별도로 있다 라고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도 종합주가를 미리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 카페에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자, 회원님들 수익률이 지금 빨리빨리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요, 먼저 수익률 올라온 회원님부터 수익률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제가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0 무조건 깨져야 개미가 살아남는다, 코스닥 삼성전자 필이 급락한다, 바닥은 땡땡땡 원이다. 자, 이게 지금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땡땡땡 원은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식 전업 투자를 시작한 지 지금이 이제 다음 주면 4주인데요. 4주인데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고 매일 꾸준하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수익이 지금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쏟아지는 돈벼락 맞기, 뭐 144만원, 142만원, 23만원, 25만원, 86만원, 103만원, 178만원, 204만원, 178만원, 204만원, 자, 이렇게 122만원 이렇게 수익이 지금 계속 나고 있고요. 자, 54만원. 자, 오늘 이제 그 어제 수익이 우주님이 116만원 수익이 났잖아요. 직장인입니다. 이제 연세가 60이 넘었습니다. 저보다는 형님뻘입니다. 자, 어제 이제 이 우주님이 116만원의 수익이 났는데, 116만원, 116만원 수익이 났는데 이제 직장생활을 지금 하시는 분입니다. 어제 장의 주가가 종가에 밀려서 끝났잖아요. 자, 종가에 밀려서 끝나서 제가 어제 장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양봉으로 그나마 끝났어야 심적으로 조금 좀 부담이 덜 갈 텐데,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음봉으로 마감이 떨어져서 어제도 막 강하게 올라왔다가 주가가 밀렸잖아요. 그래서 요게 속임수일지 모른다. 그러면 미국장이 아직까지는 상방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 강하게 하방 압력만 오지 않는다면 무조건 주가는 반등권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드렸죠. 이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자, 이런 표현을 어느 누가 이렇게 감히 할 수 있는가. 저만이 가능한 분석이죠. 제 동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은
저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저 무슨 근거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먼저 저희 카페의 회원님, 오늘 전업 투자 수익률 343만 원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 큰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서투른 제가 붉은 태양 방장님의 해안이 아니면 어찌 이런 큰 수익을 낼수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는 동지들이여, 빨리 찾아오십시오. 하루빨리 광명 찾아 기쁨을 같이 누립시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이 형님이 직장인인데 어제장에 110 몇만 원을 수익을 내고 종가에 주가가 빠지길래 일단 오늘 갭상으로 강하게 상방을 칠수 있으니 분할 매수로 일단 들어가십시오라고 제가 신호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장에 분할 매수를 들어간 거죠. 어제 114만 원 수익 다 끊어버리고 주가가 빠지길래 직장인이니까 얼마 금액이 빠지면 1차 매수 들어가고 그 중간에 비어 있는 공간은 빼놓고 또 얼마 이하로 빠지면 분할 매수 들어가십시오 라고 해서 직장인이니까 이제 하루에 두 번, 세 번밖에 못 들어오거든요. 자, 못 들어오는데 어제 제 이야기 듣고 시퍼렇게 음봉으로 막 밀리고 있는데 분할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분할 매수 들어가서 오늘 아침장에 갭상을 딱 치니까 일단은 무조건 수익 실현을 1차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 구간이 올때 2차 매수를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침장에 전부 다 팔아먹고 오늘 이제 장중에 진입 들어왔으면 아마 1,000만 원 정도를 벌었을 텐데, 1,000만 원 정도를 벌었을 텐데, 아쉽게도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장중에 못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오고 장 거의 끝날 때 이제 진입 들어와서 그래도 뭐 직장 생활하면서 이 정도 수익만 해도 얼마입니까? 벌써 어제 110만 원, 아마 이번 달에만 거의 뭐한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수익이 났을 텐데 그래도 뭐 대박이죠.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수익 내겠습니까? 오늘 장에도 두 번인가 세 번밖에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와서 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잠시 들어왔다가 두 번에 걸쳐서 어제장에도 두 번에 걸쳐서 들어와서 분석 시황 보고 주가가 빠질 때 제가 매수 신호를 넣습니다. 오늘 갭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강하게 상방을 칠것 같으니 일단 매수 진입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 성공을 해서 343만 원을 벌었다. 너무 기쁘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나우주님 지금 60세가 넘었습니다. 자, 이제 해엄님 어제는 뭐 이번 주에는 계속 뭐십 몇만 원, 십 몇만 원, 어제도 뭐한십한 7만 원 정도 벌었나요? 이렇게 벌다가 오늘 아침장에 똑같이 어제에 매수 들어간 거 1차 수익 실현했고요. 17만 4천 원, 17만 3천 원 수익 실현했고 장중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매수 진입을 들어가서 11만 3천 원, 그다음에 18만 2천 원. 자, 오늘도 수익 감사합니다. 계속 오르는 장인데 제가 빨리빨리 못 들어가서 수익이 더날수 있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도 리딩 해 주시는 덕분에 이만큼 수익이 추가로 났습니다. 주말에 차트 보면서 공부도 하고 멘탈도 좀 강하게 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리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글 썼는데 이 회원님이 지금 이제 30대 여성이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뭐 거의 한 5, 600 이상은 아마 벌었을 겁니다. 이번 달에. 그러면 월급에 따따블을 버는 거죠, 지금.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저희 카페에서 리딩한 지한달 정도 될 텐데
다음 주 되면은 뭐 월급의 두 배는 아마 벌었을 것이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봅니다. 연말, 그러니까 월말 결산 때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 총 수익이 얼마나 됐는지 일괄 집계를 해서 한번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님 수익 축하하고요. 자, 아직은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률을 지금 덜 올려서 일단 올라온 회원님 수익률만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종합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뉴스를 보면서 반론을 다시 한번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마감 미중 무역전쟁 해소 기대감에 줄줄이 기록적인 상승세를 올렸다. 자, 결국은 이제 트럼프하고 중국의 시진핑하고 무역전쟁 협상 물꼬를 튼데 이어서 양측 분쟁이 끝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줄줄이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이런 시황이 나왔는데요. 자,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미국장은 무조건 지금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코스닥이 지금 2600포인트죠. 2600포인트. 자, 2600포인트에서는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올라와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다우산업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우산업 이번에 급락장의 바닥이 얼마입니까? 자, 바닥이요. 24,122에요. 이 구간에는요, 무조건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급락장에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갑자기 앉아가지고 뭔 일이 있어서 서로 뭐 뽀뽀를 했나 뭐를 했나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런 제스처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다 전략입니다.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종합주가에 대한 움직임 같은 거, 이 사람이 이 부동산 쪽에 전문가이지만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뭐 이런 거 모르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은 중국을 죽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다우산업은요, 절대 이 구간에서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단한 틱도 안 빠지고 주가가 지금 도는 이유가 24,122 포인트는요, 거기는 매수 급소 구간이에요. 매수 급소 구간.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날짜에 맞춰서 이런 뉴스가 나온 것이지, 여러분들 이런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타이퍼 JP 모간 아시아 태평양 자산 관리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련 긍정적 발언들이 시장에 단기적으로 호재가 작동하고 있다면서 중기적으로는 완전히 긴장감이 해소될 때까지 주의해야 된다라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설명했다. 뭘 지켜봅니까? 지켜보긴. 무조건 올라와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전략적인 제스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고요. 자, 나스닥도 볼까요? 나스닥도요. 중요 매수 포인트를 깼거든요. 이번에 기술적으로 깼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얼마를 깼냐? 7,099.06포인트 여기를 일시적으로 깼거든요. 깼는데 6,923포인트 대략입니다. 2,000, 저 6,900, 얼마입니까? 나스닥 저가가 7,057포인트 정도 되네. 7,057포인트인가요? 이게 마우스가 잘, 아무튼 어떻게 됐든 기가 막히게 거기 저점을 찍고 주가가 도른 겁니다. 자, 돌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유가 있는 구간에 주가가 반등권이 왔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이 뉴스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각 구간구간마다 월가하고 트럼프하고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단한 포인트, 단 1포인트도 안 빠지고, 1포인트, 단한 틱도 안 틀리고 앉아가지고 바닥을 찍고 주가가 지금 도는 구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런 타이밍에, 그래서 이 시장은 야바이 시장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개미들을 속여서 이 시장 돈을 뺏어먹는 곳이지 이 뉴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갖고 이번 주는 2000포인트를 이번 주에 깨면 개미가 빨리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2000포인트를 하루라도 빨리 깨야 된다라고 제가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코스피 단숨에 2090대 회복 상승률 7년 만에 최고 이렇게 이제 연일 또 생지랄을 떨면서 앉아가지고 뉴스가 나옵니다. 이게 개미들 앉아가지고 이번에 반대매매 당한 사람 입장에선 야 이거 정말 속상하는 일이죠. 뭐 지나간 거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저를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김병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소프트 브렉시트 기대감에 유로화 강세와 달러 약세로 신흥국의 유동성 우려가 해소됐다며 미국 무역전쟁 완화 기대감까지 작용하며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웬병. 아유, 참.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믿지 마십시오. 이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트위터 한 줄에 시총 56조가 급증했다. 자,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절대 이 시장은 야바이 시장이니 개미들은 이런 뉴스 보고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아무튼 트럼프 참 재밌는 인간입니다. 저 외국 대통령이니까 뭐 편안하게 얘기해도 돼요. 뭐 트럼프가 나 죽일 일은 없잖아요. 제가 평상시에는 말 조심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주 아무튼 트럼프 아주 매력 있는 친구입니다. 친구는 아니고 저보다 뭐 나이는 많으니까 아주 재밌는 형입니다. 재밌는 형님. 참 대단합니다. 저런 대통령 나오기도 힘들어요. 아무튼 저 친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개미들 다 죽었는데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비를 겪고 있는 분은요, 제 동영상 제가 올리는 이 종합주가 흐름, 제말 한마디 한마디 포스트의 제목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자, 어떤 누구가 이렇게 급락하는 장에 2천은 무조건 깨진다. 무조건 깨져야 개미가 살아남는다. 빨리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 한 가지다. 그래서 제가 그런 포스트 제목을 적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늘 주가의 흐름을 보자고요. 제 얘기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이 기술적 반등은요, 무조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뭐 어떤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니까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먹으려고 앉아가지고 1300포인트, 1500포인트를 얘기하는 그런 인간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지금 무슨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앉아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개미들의 피눈물을 뽑아먹는가? 그런 사기꾼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해도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이게 금융시장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미국장이 이제 오늘 야간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야간장에 지금 다우지수,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7,434. 자,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 못하면 이거 심각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고요.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무조건 올라와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와야 됩니다. 반대로는 급락인데요. 아직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그럴 상황은 아니고 기술적 반등 구간이 일단 무조건 올라와야 됩니다. 자, 구체적인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전부 다다 돈이기 때문에 이 해외 선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 방송 들으면서 앉아가지고 소스만 받아도요, 소스만 받아도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돈다발입니다, 돈다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요 포인트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항상 명시를 해드립니다. 자,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 분석을 들으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시장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면 대박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자, 김영환 KB 증권 연구원은 전날 미국 증시 발표 후 애플, 이게 오늘 새벽장에 뉴스가 된게 뭐냐면요, 애플이 시간의 거래에서 6% 넘게 하락했거든요. 애플 말고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야간장에 이제 더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락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게 아주 장중 뉴스였었죠. 장 시작하기 전에.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닉이 진정됐다. 코스피 급반등. 미 중간선거 후 향방은. 이런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말에 코스피 2천만 밑돌 때만 해도 급락장의 공포로 절망감이 팽배했지만 트럼프의 위대한 협의 한마디에 글로벌 증시가 가파르게 반등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중간선거 이벤트를 앞두고 짧은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라는 거,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위대한 협의를 해서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자, 2100포인트를 근접했다. 9월 말 지수가 2300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장은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거는 뭐 맞는 이야기죠. 자, 시진핑과 트럼프가 무역과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증시 반등을 이끌어낸 것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자, 어떻게 됐든 뭐 결과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니까,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어디까지는 올라갈 텐데, 이제 그 후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요, 시진핑이는 아주, 이런 얘기 하면 뭐 될지 안 될지, 뭐 시진핑이가 나뭐 영창 보낼 일은 없으니까, 나 죽일 일은 없으니까. 시진핑은 지금 굉장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트럼프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자, 중국이라는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공산국가잖아요. 공산국가인데도 지금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견디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산당의 특성은요, 백성들 배불리 먹여주고 미래에 대한 성장 가치를 제공을 해주고, 너희들 뭐 쉬운 얘기로 너희들 밥 벌어 먹고 살게끔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런 일을 우리 공산당 조직원에서 끌고 나갈 테니 공산당을 믿고 나를 믿고 그냥 기다려라, 나를 따라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도 성장을 하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저거 중국 죽여야 되거든요. 저거 중국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패권국가 달러의 그 위상이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의 명운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우리 인물을 한번 딱 놓고 관상학을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아베는 얍삽이처럼 생겼잖아요. 얍삽스럽게 생겼잖아. 그러면 아베 이전에 고이즈미는 어땠습니까? 걔는 더 얍삽하죠. 얍삽합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얼굴 딱 보십시오. 얍삽하게 생겼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부비부비 못하는 성격이잖아요.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부비부비 못하는 성격입니다. 자, 아베나 고이즈미, 그 전에 총리였었던 고이즈미 같은 경우는 아주 부비부비 잘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원래 아, 이 일본 사람들이 하이하이 이래가면서. 자, 그걸 놓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이즈미처럼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골프를 치면서 음악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디스코를 쳤다라고 생각을 하면,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고이즈미가 부시 앞에서 디스코 고고춤을 췄단 말이야. 그러면서 일본에서 좌파에서 막 들고 일어났죠. 이건 뭐 자존심 상한다 말이야. 고이즈미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가면서. 근데 그거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렇게 반대쪽에서는 싫은 소리하고 국가 자존심이 흔들렸다라고 해도, 대통령이라고 하면, 한 나라의 총리라고 하면 가가지고 손가락 부비고 빨아주고 상대방의 발바닥까지 핥아줄 땐 핥아줘야 된다, 줘야 되는 게 바로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이다. 왜?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죠. 우리나라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만약에 그랬다, 트럼프 앞에서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난리 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뭔가, 지금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딱 봤을 때 시진핑이가 가가지고 야 부비부비 할 성격은 아니잖아요. 얼굴에 딱 보면 쉽게 이거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러냐, 중국 공산당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지금 미국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예전에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 20년이 됐죠. 이제 잃어버린 30년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약간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30년이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고도의 발전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고도의 발전은 미국은 일본을 이미 제압을 해서 더 이상은 안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중국은 풀어줬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시진핑은 아주 깊은 고뇌를 할 수밖에 없다. 내 체면에 가가지고 부비부비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성격상도 하지도 못하지만
공산당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그 기로점에 지금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가지고 부비부비하자니 대국에 대한 자존심이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가서 부비부비한다면 바로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체면이 안 쓰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힘으로 지금 버팅기고 있는데, 이거를 또 고집을 하다가 중국 경제 성장률이 땡땡%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나라 말아먹었다. 정치 잘못해서.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유연한 정책을 피우지 못해서, 미국한테 적대 국가로 찍혀가지고 말이야, 나라가 더 이상 경제 성장을 못하겠다. 이렇게 밑바닥에서 들고 일어나면, 저 중국 공산당 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기로점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이다. 자, 결국은 중국은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골드만삭스하고 트럼프 바로 밑에 골드만삭스의 그 핵심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월가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밑에서 바로 트럼프 밑에서 저 대통령님, 요번에는 요 구간에서는 한번 전화 한번 하시죠. 이러고서 밑에서 쪽지를 보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줬으니까 트럼프가 앉아가지고 전화했겠지. 아니면은 다 알고 짜고 치든가, 아니면은 바로 밑에 핵심 세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말을 잘 들어서 날짜를 딱 찍어가지고 트럼프하고 한번 전화 통화 한번 시도하시죠. 이렇게 했나 보죠.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세계의 시장은, 세계 경제는요, 그렇게 다 뒤에서 움직이는 엄청난 막후 세력이 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는 절대 떨어뜨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아니면은 뭐 트럼프가 나도 이 와중에 좀 뒷돈 좀 벌까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풋옵션, 막 콜옵션을 떨어질 때 그냥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를 땡겨놓고 입싹 닫고 앉아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또요 구간에서는 또 콜옵션을 또 풀로 땡겨가지고 뒷돈 챙기고 있는지, 그건 모르는 거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한 틱도 안 틀리고 바닥을 찍고 주가가 도는가? 그 구간에 어떻게 기가 막히게 요런 타이밍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가? 여러분들, 이 시장은 야바이 시장이다라는 거꼭 명심하십시오. 자, 김영환 KB 연구원은 미국 기업 실적 가이던스 하향이라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코스피 바닥이 확산되고 있고, 코스닥 신용 잔고가 4.5조원까지 축소됐다는 점에서 매물은 상당히 해소될 수볼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건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글로벌 증시의 관심은 미국 중간 선거로 쏠릴 전망이다. 예, 맞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주가가 반등권, 다시 한번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예상대로 빠르게 높아지면서 코스피는 1차 2100포인트까지, 코스닥은 700포인트까지 반등할 것이다라고 관측했습니다. 자, 그곳에 대해서 제가 한번 논할까요? 말할까요? 아무튼 올라갑니다. 올라와야 됩니다. 잠시 조정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올라와야 됩니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포인트는 몇 포인트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기는 그렇고요.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코스피는요, 2100포인트 이야기했죠. 2100포인트.
2100포인트가 지금 중간에서 한번 벽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서 벽이 있는데 잠시 조정권이 온다라고 해도 중간에서 한번 강한 벽이 하나는 있습니다. 자, 거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쓰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00포인트에서. 자, 요 뉴스는 요것으로 가름하고요.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미국 무역전쟁 기대감에 2090포인트까지 쑥! 코스닥은 5% 올라갔다라고 분석 시황이 나왔습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간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수석과 무역 협상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개선됐다. 한 시간 정도 전화 통화했다라고 그러죠. 시진핑 국가 주석과 길고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 무역 문제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주제로 대화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문다솔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트럼프 발언으로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급등했다.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이거는 저는 아닙니다라고 제가 또 다시 강력하게 제 의견을 피력합니다. 다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뉴스가 적절하게 생산됐다라고 하는 게제 지론입니다. 앞으로 계속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얘기가 맞는지 뉴스가 맞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이상 대충 뉴스는 오늘 거의 다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반대 매매 리스크 감소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숨 돌린 코스닥 반대 매매 리스크 감소했다. 하루 560억 육박하던 반대 매매가 90억 아래로 뚝 떨어졌다. 자,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이르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코스닥 시장을 뒷받침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수급이 뭐가 불안정합니까? 아직은 반등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정훈석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현재 코스닥 시장은 펀더멘탈에 의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는 패닉 국면을 지나 각종 지표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는 항복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 향후 기업 실적 악화와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될 경우 코스닥 지수 600 아래 선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이런 얘기 또 아유 말 조심해야지. 지금은 아니옵시다 라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은 아직 더 올라올 기회가 있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조정 구간이 올수 있는데 일단 조정 구간이 오더라도 오늘의 고점은 무조건 뚫고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야 된다. 자, 신경들 쓰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 구간을 거치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을 다시 한번 또 반등권이 충분하게 올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고요. 자, 그렇다라고 해도 지금 하락장이 끝난 거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아직까지 중기는 하락장입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각 구간 구간에 적정껏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바닥을 찍고 주가가 돌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닥을 찍고 진바닥인지 확인되려고 그러면 아직까지 최소한 20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위기 대응을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시면서 매일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